연휴 동안 쉬고 오는 동안 결국 국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이 5차 중동 정쟁 위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시장에 이슈가 나온 만큼 관련해서 어떤 업종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 미증시에서는 에너지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이 오름세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오늘 오전에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들 통해서 대표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산 관련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1월 한화 디펜스에 이어서 올해 4월에는 한화 방산을 합병을 했습니다. 이로써 항공과 우주 그리고 방산을 아우르는 글로벌 초인류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1분기와 2분기까지의 흐름은 모두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1분기의 호실적의 원인이었던 폴란드향 방산 수출 같은 경우는 2분기와 3분기가 돼서 조금 물량 부재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3분기에는 큰 성장보다도 2분기와 비슷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또 3분기 같은 경우는 이 GTF 엔진 리콜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이 증가하고 또 한화 정밀 기계 매각 철회 이슈 등으로 아무래도 조금 변동성이 높은 구간을 지나갈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부터는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폴란드향 K9과 천무 등의 수출 물량이 인도되기 때문에 바로 호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옵니다. 올 한 해 전반적인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이 8조 원대로 전년 대비는 22%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6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68% 증가 전망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내일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육군협회 전시회에 참가해서 국산 방산을 알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해주진 않았고요. 16만 원 선으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주가는 지난 세 달 동안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날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에는 이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98,8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31% 오른 108,0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해서 에너지 쪽의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놀라운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일 수 있겠는데요. 이 글로벌 대외 환경 부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LNG 밸류체인 완성과 함께 그린 에너지 그리고 모빌리티 2차 전지 까지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득 담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3분기의 매출액은 7.9조 원으로 전년 대비는 20% 정도 하락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3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4%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는 이유로는 에너지 부분의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사업 중에서 철광이나 식량 소재 그리고 무역 법인 등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양호한 실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는 나오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도 올 한 해 놀라운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식시장의 악화에 따라서 주가 자체는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10만 원 선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날에는 0.3% 하락한 6만 7천 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날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